그리고 낙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냉장 보관하시지만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해동을 하셔가지고 이 머리 속에 있는 거 무슨 먹통 내장 같은 거 있는 거 싹 완전히 해동된 다음에 빼내시고 이빨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시고요. 제거해 주고 눈깔 다 파서 버려 주시고 이거는 낙지는 그냥 녹았다 그래서 대충 씻어서 그냥 두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낙지는 처음에 해동을 한 다음에 못해도 10번 이상은 씻어주셔야 돼요. 못해도 그것도 박박 문질러서 뭐 소금 치고 뭐 밀가루 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물에만 많이 해주시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오히려. 그리고 뻘도 싹 빠지고 이게 맛있어져요. 그 짠맛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10번 이상 이거는 아까 한 7, 8번 정도 제가 씻었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십니다. 그러면 이런 거품이 나와요. 이런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문질러서 씻어 주시면 돼요. 이게 많이 씻으면 맛이 뭐 다 빠지지 않냐고 하시는데 절대 맛 안 빠져요. 낙지 그 전문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서 팍팍 문질러 하고 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.